내 친구 파랑새. 니네들은 겨우 그런 장난감이나 가지고 노는 거냐? 뭐야? 이 장난감들이 어때서 그러는가? 아흠, 짜잔! 우와! 제트기! 신제품이라고. 이 정도는 돼야 갖고 놀 만한 거지. 우와! 멋지다! 에? 타오, 그것도 장난감 맞냐? 응! 우리 할아버지가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주신 거야. 깎아서 만들어? 좀 비교되지 않냐? 내가 최신형 장난감 좀 빌려줄까? 정말? 내 방엔 남는 장난감들이 수두룩하거든. 너희들도 하나씩 빌려줄까? 그럼 날 따라오라고. 우와! 아옹! 어? 넌 아까 타오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새 아니니? 버림받은 거로구나. 오래된 장난감은 그렇게 버림받는다고. 몸. 종동, 이것 봐. 뭐? 슈잉이 나한테 장난감 비행기를 빌려줬다. 멋있지? 붕, 휘우. 붕, 날아라. 뭐? 나무 파랑새 장난감? 몸. 에이, 그건 너무 오래됐고 재미도 없어. 최신 비행기가 훨씬 멋있다고. 할아버지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장난감이라고? 할아버지. 다 됐구나. 타오야.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타오야. 이 할애비가 만든 파랑새 장난감이다. 우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와, 날아라. 우와, 뭐? 잠깐 감고 있어봐. 누가 왔나? 뭐야, 타오잖아? 진이, 혹시 여기 있던 파랑새 장난감 못 봤어? 파랑새? 그 나무로 만든 장난감 새 말이지? 버림받아서 이젠 떠난다나 봐. 뭐? 떠났다고? 어디로 갔는지 알아? 글쎄, 내가 보기엔 북쪽으로 날아가는 것 같던데. 북쪽? 응, 왜 그러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슈잉의 최신 장난감에 잠시 혹해서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소중한 파랑새를 잊고 말았어. 어떻게든 찾아야 해. 좀 늦었지만 내가 도와줄까? 정말? 쇼리펑 쇼리펑. 자, 이건 주사위잖아? 그건 고대의 마법 주사위야. 네 마음속에 간절히 파랑새 장난감을 그리는 마음이 있으면 너를 안내해 줄 거야. 고마워, 진이. 그럼 여기는 북극이잖아? 여기까지 날아온 거야? 파랑새야! 어딨니? 어딨는 거야?
발자국이야. 응? 어머, 쟨 타오 아니야? 어? 안녕, 아기고마. 잘 있었어?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타오. 그런데 무슨 일로 이 먼 북극에 다시 온 거니? 파랑새를 찾고 있어요. 파랑새? 혹시 이 발자국의 새 못 보셨어요? 글쎄, 난 보지 못했는데. 바다코끼리 할아버지. 타오 아니냐? 오랜만이구나, 타오야. 할아버지, 혹시 파랑새가 여기 왔었나요? 파랑새? 아하, 타오가 그 나무새의 주인이었구나. 네? 넌 누구지? 먼 길을 와서 지친 것 같구나. 여기 앉아서 좀 쉬렴. 그래, 무슨 일이냐? 새로운 장난감이 생겨서 주인에게 버림을 받은 모양이구나. 외롭고 힘들어도 꿋꿋이 견뎌야 한단다. 시간이 지나면은 주인도 반드시 너를 찾을 거다. 응? 벌써 떠나려고? 몸 조심해라. 지금이라도 빨리 쫓아가면 늦지는 않을 게야.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글쎄, 옛 추억이 깃든 장소로 가지 않았을까? 옛 추억이요? 그럼 혹시? 생각났어요. 서둘러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주머니. 아기고마, 안녕. 할아버지! 에이, 타오! 아이, 갑자기 웬일이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냐? 할아버지, 죄송해요. 실은... 응? 오호, 그런 일이 있었구나. 죄송해요. 나한테 죄송할 거야 있겠냐마는, 그 파랑새나 어서 찾아봐야지. 전 할아버지께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있을까요? 타오와의 추억의 장소가 있지 않을까? 저와의 추억이요? 맞다! 대나무 숲이구나! 틀림없어요! 파랑새야! 파랑새야, 어디 있니? 너무 지쳤나 보네. 파랑새야, 미안해. 내가 너무 무관심했어. 파랑새야! 정신 차려, 파랑새야!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 파랑새를 살려주세요. 미안해, 파랑새야. 제발 살아나줘. 자, 됐다, 타오야. 살아났다. 파랑새야, 이젠 널 함부로 내팽개치거나 하지 않을게.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소중히 다루거라. 네. 우와하, 아이, 지루해서 혼났네. 뭐하냐? 얘들아, 오늘은 내가 더 멋진 장난감을 보여줄까? 우와, 뭔데? 그러는 봤나? 바로 3단 변신 로봇 장난감이라고. 우와,
보고 싶어요. 좋아, 내 구경 시켜주지. 야 타오, 넌 안 볼 거야? 어, 난 괜찮아. 난 소중한 장난감이 따로 있거든. 갈게. 에? 후회하기 없다. 둥둥! 둥둥! 둥둥아! 오늘 내가 뭘 가지고 왔게? 뭐? 짜잔! 파랑새를 찾았다고! 너도 좋지? 우리 친구들 새 장난감이 생겼다고 먼저 갖고 놀던 장난감을 함부로 한 적 없나요?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즐거운 추억을 간직하려면 오래된 장난감도 소중히 대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죠?